What's up,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이에요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yes.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! 24/7 chilling.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정말 많은 리퀘스트를 받았던 음악이 있습니다. 예전에도 제가 이 음악을 지난주인가요? 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랩비의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 좀 최신 업데이트된 비디오들부터 먼저 좀 제가 리액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순서가 밀렸어요. 근데 좀 이분들의 아마 좀 열성적인 아마 팬들이신 것 같아요. 되게 좀 적극적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좀 올려줄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.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댓매니악의 진짜 약간 오래전 음악이에요. 어떻게 보면 댓매니악의 인생곡이라고 할 수 있는 꼰드 트랜꼰드라는 이 곡을 이제 드디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사전에 댓글에 가사가 있길래 해석을 했는데 이 곡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. 비트가 여러 개의 비트가 한 곡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음악인 만큼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댓매니악이 누군지를 알려야겠고 그리고 댓매니악과 그가 바라보는 어떤 이 거리의 삶, 거리의 삶이 어떤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좀 사회적인 문제, 약간 정치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가사를 구글 번역을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. 가사 구절 중에는 한국 영화를 언급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도 있었어요. 제가 보니까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소녀들의 옅은 푸른 얼굴을 마주하다. 오 이거 표현력이 되게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디테일하네요.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옅은 푸른 소녀의 얼굴을 마주하다. 한국 영화가 인기가 있나요? 영화를 그렇게 막 관심 있게 보는 편은 아니라서 물론 해외에서 반응이 조금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인기인지는 잘 몰랐어요. 어찌됐든 꼰두 트렌 꼰두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이게 몇 년도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트 스타일은 좀 올드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들어보죠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I think Maniac is a rap skill that has a lot of feeling. I'm a little bit of a Eminem 같은 그 랩핑 스타일 뱉는 느낌이 좀 나죠? 근데 이 첫 번째 나오는 비트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. 왜냐하면 비트 퀄리티가 그렇게 높다고 느껴지지 않거든. 근데 이게 아마 오래전에 나온 곡이었으면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몇 년도에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. 타이트하게 내뱉는 스타일은 한국 래퍼 중에 뭐 저스티스나 허클베리 피 같은 느낌도 느껴져요. 왜냐하면 그들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뱉거든요. 여기 완전 버스타 라임즈 스타일이네. 사이공 G-Fam 완전 올드스쿨 스타일이다 이거.
이거는 비트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닥터 드레나 스카스토치 바이브네요. 플로우도 달라졌어. 아, 여기 부분이었구나. 한국 영화를 언급하는 부분. 야 진짜 2004년? 5년? 6년? 그때 느낌이에요. 랩에서 에미넴의 인플루언스를 진짜 많이 받은 느낌이 나요. 들어보면 플로우를 뱉을 때 순간순간에 그 에미넴 같은 그 무엇이 약간 느껴질 때가 있어. 야 이거 라이브로 소화하려면 되게 힘들겠다. 쉬어가는 것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랩을 뱉어야 되는 거니까. 이 곡 하나로 라이브하면 한 세 곡 연속으로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. 가사를 제가 막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플로우의 느낌은 이때도 정교한 느낌이 살아있어요. 첫 번째 나온 거 말고 두 번째랑 지금 나오는 비트는 확실히 그 스카스토르치 느낌이 확실히 있네. 그 G 패밀리가 제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 채널을 얘기하는 건가? 잘 들었습니다. 꼰도 트랭 꼰도. 아 발음이 힘들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.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? 베트남 힙합씬의 에미넴 같은 래퍼. 에미넴도 이렇게 랩을 뱉는 스타일이 시대적으로 조금씩은 달랐지만 약간 지금 듣는 느낌은 옛날에 그 있죠 에미넴 앨범 중에 에미넴 쇼? 그 앨범 나왔을 때 그 에미넴이 되게 타이트한 라이밍도 뱉지만 굉장히 플로우를 들었을 때는 약간 악동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뱉은 것 같아요. 사실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누구 스타일에 누구의 바이브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너무 비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어찌됐든 힙합이라는 음악은 미국에서 가져온 음악이고 미국에 있는 래퍼들로 인해서 아시아 래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 자신의 랩을 뱉을 때 그 스타일이 그 속에 녹아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저는 또 그런 현상들을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좋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곡이 언제 세상에 나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올려져 있는 이 계정은 댄매니아의 계정이 아니고 2016년에 올라온 음악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16년보다 훨씬 더 그 전에 나온 음악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은 그때 시대를 감안했을 때 이 음악은 훨씬 오래전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약간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. 어떤 곡이 나왔는데 어떤 앨범이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야. 미국에는 있지만 자국에는 이런 스타일을 가져온 래퍼들이 없어. 근데 이 래퍼가 갖고 왔어 새로운 스타일. 그러면 씬의 어떤 게임이 달라져요. 판도가 달라진다고 하죠.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댄매니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. 정말 리리컬 MC, 리리컬 래퍼고 굉장히 랩 스킬이
정말 베트남에서 손꼽히는 래퍼다라는 거를 저한테 많이 강조를 하신 거를 보면 아마 이 트랙은 감히 짐작컨대 그 당시의 어떤 상황, 그 당시의 어떤 베트남 힙합씬의 배경적인 거를 감안했을 때 게임을 바꾼 음악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.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분이 킹 오브 랩의 심사위원이잖아요. 항상 보면 좀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듣고 얘기하고 하시는 거를 보면 성향이 음악에 나타나는 것 같아. 가사적으로나 뭐 펀치라인이나 라이밍이나 플로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작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외국인의 입장에서 랩을 들었을 때 그게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을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패스요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